나는 부동산 투자자다. 한국에서 거의 죄인 취급받는 다주택자이지만 부동산은 포기할 수 없다. 결국은 부동산 가진 사람이 승자. 오랫동안 공부하고 알아본 끝에 수도권에 좋은 매물이 나와 계약을 하러 갔다. 이제 내 부동산 투자에는 꽃길만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처음 집을 살 때 1%에서 3%에 불과했던 취득세가 2주택일 땐 8%, 3주택 이상일 땐 12%란다. 5억짜리 집을 사려고 보니 취득세만 6천만 원을 넘게 내라고 한다. 이건 나중에 집값이 1억이 올라도 손해보는 장사. 4천만 원에서 세금 떼고 왔다 갔다 차비 쓰고 에너지 낭비하고 안 하는 게 낫다. 새로 집을 사고 투자를 하려고 해도 입장료가 미쳤다. 지금 새로 집을 사는 건 역시 무리인가? 일단 한 발 후퇴하기로 한다. 때를 기다린다. 그런데 호지서가 날라왔다. 이럴 수가. 세금 폭탄이다.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집을 가지고만 있어도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올해는 더 심각하다.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됐다. 전년보다 7% 이상 올랐다. 이러면 자연스레 보유세도 오를 수밖에 없다. 가지고만 있어도 오르면 오르는 대로 세금을 계속해서 납부해야 된다. 선거철이라 여기저기서 세금을 완화해주겠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믿을 만한 놈은 아무도 없다. 그래, 이제 팔 때인가? 그런데 팔려고 하니 또 세금이 붙는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최고 75%,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무려 82.5%다. 최근 들어 1주택자는 양도세 기준이 완화됐는데 다주택자는 택도 없다. 쉽게 생각하면 2주택자는 차익의 절반이 세금이고 3주택자 이상은 60% 이상이 세금이다. 팔면 오히려 손해다. 이젠 팔 수도 없다. 살 수도, 가지고 있을 수도, 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때 미국 부동산이 눈에 들어왔다. 왠지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미국이 세율이 더 높을 것 같은데 한번 속아주는 마음으로 미국 부동산에 대해 알아봤다. 놀라웠다. 미국에서는 집을 살 때 취득세가 없다. 1주택자, 2주택자, 다주택자 전부 상관없다. 100달러 수준의 등록비만 내면 그만이다. 심장이 두근거린다. 하지만 사고 나선 사정이 다르겠지. 분명 세율이 높은 곳이 있을 테니까. 재산세. 재산세가 1.05%에서 1.2% 정도다. 단순 수치만 놓고 보자면 한국보다는 높다. 대신 종합부동산세가 없다. 한국에서 종부세를 비싸게 내고 있는 다주택자라면 미국 부동산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다. 다른 무엇보다 양도세가 대박이다. 미국 부동산에 제일 좋은 건 다주택자 규제가 없다. 10채를 보유하던 100채를 보유하던 세금 중과가 없다. 한국처럼 3채 이상 가지고 있어도 양도세 60%에서 70% 이상 뜯길 일이 없다.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20%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생긴다. 대신 할로윈데이라고 불리는 1031 익스체인지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연기할 수도 있다. 매매시 발생한 세금을 평생 동안 안 내고 연기하는 것이다. 미국의 집을 한번 보자. 대저택들이다. 마당도 있다. 수영장도 있다. 2층, 3층, 단독주택이다. 근데 심지어 서울보다 싸다. 아무래도 이젠 외화를 벌어야겠다. 기회의 땅, 미국이다. American Dream. 역시 투자는 미국 부동산이다.